대구 경북 곳곳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부르면 복이 와요. 오늘의 봄 노래는 경북 경주시 용동리에서 들어봅니다. 바로 알아보시네요. 네. TV에서 보셨어요, 어머니? 텔레비 어디 내 나오더만 텔레비. 오늘 용동리에도 복 드리려고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텔레비 봤다 이거. 실제로 보니까 좋아요, 어머니. 도움에 필요다 이거 많이 입고 댕겼네. 돈 많이 벌었고. 이거 입고 돈 많이 벌었다고 얘? 마음에 드네. 아버님 근데 보니까 용동리가 아주 한적하고 포근하더라고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옛날에는 얘가 참 한지 종이 그가 참종이 문종이로 얘가 공자이 이 반에도 공자이 세 개나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프라시티 나고부터 이거 종이 한지가 영시가 지금 공장은 전부 폐쇄되고. 뭐 보여주러 갑자기? 아 저기! 오! 협동경영! 그래. 용동일리 한지공장! 아 저희가 공장이었었군요. 네. 당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춘 덕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한지를 생산해 왔다는데요. 그 흔적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옛날에 했던 뭐 글자부터 드시는 맛. 우와, 어 진짜 뭐가 써 있어요. 아 지켜야 할 규정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도 이제 해놓고 이제. 8번 공장 내에 술을 금하기로 함. 어 술을 금하기로 함. 네. 이거를 해야만 이 다음 가가 장날에 가가지고 또 살을 사오고 뭐 해다가 집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기 그 일정에 보면 완전 우리가 그 그때가 좋았어요. 이 마을은 농사는 별로 뭐 없고. 전부 이 한지 이것만 믿고 살았는 기라. 그러면 여기 공장에 오면은 아버님 역할은 뭐였어요? 종이 뜨고 종이 만드는 사람이야. 어머니는요? 나는 종이 만드는 소개만은 우리가 공장 지원이라 그래. 다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그럼 한창 일하시던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될 때였어요? 그것도 한 40대일 때. 40도 몰랐지. 몰랐을 때는 40도 안 들어가자. 그래야 한창 애기 나가 키고 옮겨 애기를 데리고 여기 좋았던 뒤발바지를 했다 얘가. 그래 아가 뽀뽀뽀 기가 따라 댕기고 그랬다. 그런 게 거기다 시집가고 장가 가가 뭘 애기 놓고 맨을 보고 산다. 어머니가 한지 열심히 만들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네요. 그렇지 그래가 보내줬다 얘가. 아유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 또 공장이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서글플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것을 내가 인생을 바치고 이제까지 살았다 싶은 게 그런 게 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청춘을 인생을 다 바친 한지는 10수년이 지나도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는데요. 이거 한지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몇십 년 전에 어머니 아버님이 밤새 만드신 그 종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옛날에 다 이런 걸로 눈발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다 창문을 해본 게로 아마 옛날에 다 이거 바로 살았어요. 우리. 우와 귀한 종이네요. 그 귀한 한지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콧구녕? 콧구녕이 뭐예요? 사람 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코바코바이라고 이름이 내가 뭐였어. 사람이 한구대이고 자연적으로 생겼는 게 좋다. 우와 진짜 코처럼 생겼어요. 진짜 코 같은데? 근데 저기 그렇죠. 콧구멍 네. 무슨 역할이 있어요? 자식들이 좀 귀하다 그런 사람들은 저기 가가지고 뭐 소원을 빌고 해가지고 이 마을에서도 아침에 함께 가셔가지고 소원 빌어가 상둥이도 놓고 그 집에 아들이 서이랑 딸 다섯 명 낳고 아들 다섯 명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낳아줘라 그게 최고 좋더라 보이. 일단 진짜 소원은 마음속으로 빌고요.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루어질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아, 벌써요?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 아니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고 다시 어르신 댁으로 향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꼬들꼬들 맛 좋게 말린 감말랭이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 감말랭이 맛있겠어요. 그렇죠. 맛있죠? 다 사갔다. 이 한지 공장은 언제까지 운영된 거예요? 공장이 이제 거의 없어진 지 한 30년 됐고, 이 형수집에는 그래도 공장을 혼자서 하나 가정 집이 있다고 볼까 하네. 자기 혼자서 5년 전까지는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정리를 생산했다니까. 평생을 다들 한지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하게 되면 되게 허전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 한지에 돼가지고 좀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한 게요? 17살에 묵어가지고 정리를 시작해가지고 34살까지 정리를 떴으니까 없이 사다 볼까 하네. 공부도 못하고 한지 이것만 보고 여기 막 어디 객기에 나가는 것도 모르고 여기 막 매달려가 살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게 나는데 한지 이거를 생산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지. 기계가 막 싸게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싸게 팔 수는 없잖아.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기계지한테 밀려버렸다 이거 우리가. 아, 기계로 만드는 종이가. 밀려버렸어. 종이 제가 할 때는 12시 돼야 자고 새벽 5시 되면 무조건 일나야. 그래, 별 보고 나가고. 그래, 잠을 별 보고 들어가고 별 보고 나갔다. 그래도 그럴 때는 즐거웠지. 사람들이 많고. 그때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고 그럴 때는 공장에 나가면 사람이 왁작왁작 했다. 그럼 어르신 혹시 옛날에 열심히 한지 만드실 때 틈틈이 흥얼거리던 노래 있으셨어요? 그 뭐 다 이자보고 뭐 한 30년 넘어 되니까는 이자보고 뭐 각자 노래 부르라 거의 뭐 옛날에 맨날 노세노세 따라 부르는 내가 꺼내도 끝을 못 보지 싶어도 첫 대가리가 뭔데요? 두둥 술정 들정 말 김상진 씨가 불렀던 노래이시 분다 술잔을 들다 말려 우는 사람 봄노래 고향 아줌마였습니다. 다 같이 부르니까 더 좋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종이 뜨면서 노래 엄청 많이 부르셨나 봐요. 네, 많이 불러. 뭐 장단도 맞출 줄도 모르고 너무 고로고 짜증 날 때 피곤하고 할 때 이제 노래 부르고 진짜 참 눈물 날 정도로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진짜 참. 아,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지통마을 우리 전부 다 어른들, 이웃, 사촌들 전부 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도 애 나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같은 곳에 장이 있어요. 우와, 아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주차를 하시고 많은데요, 네. 물건을 팔러 오셨나 봐요. 오. 마침 용동리에 찾아간 날에 장이 열렸는데요. 갖가지 산물에 먹을거리까지 시장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저기 멀리서부터 시장 전체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파시는 거는 뭐뭐예요? 이런 것도 팔고, 어젠 팔고, 술도 팔고, 감자도 팔고. 여기가 자리가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해수욕장이 저쪽 있는데 여기 도로였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도로였는데 여기서 옥수수 팔러 바닷가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가가거든요. 또 사가가고 또 사가가고. 아 누가 옥수수를 이거 나왔는데 팔리니까 자꾸 그럼. 사람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한 그럼, 거예요? 그럼 예예. 예. 오 그래서 지금 큰 장이 된 거예요? 예. 오늘 많이 파세요. 이제 이번에는 용동리 어머님들을 찾아야죠. 용동리 어머니 어디 계실까요? 시장 너무 진짜 바빠요. 맞아요. 용동리 마이크 이렇게 역할을 하네요. 네. 용동리 1위 어머님 용동리에 복을 드리러 온 복소녀인데요. 동네에 아무도 안 계셔서 자기까지 찾으러 왔어요. 왜 언제 나오셨어요? 오늘. 오늘 언제요? 아침에 8시. 와 일찍 나오셨네요. 어 맨날 일요일마다 나오세요? 흥미. 흥미 이거 찹쌀. 이거는 찹쌀현미. 찹쌀현미도 가져오시고 호박도 가져오시고. 와 어머니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여기 장에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한 25년 3년 그래 되시겠다. 참 25년 넘어 되시겠다. 25년이 넘었어요? 돈 벌려 한번 나가봐야 된다 싶어가 그래가 농사지하는 가 나왔지. 장이 열리는 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판다는데요. 다들 그 사람 사는 재미에 장에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행사에 나온 아가씨네.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얄궂이네. 그래서 산신에 왔는겨. 어, 네, 용동리에 촬영하러 왔다가 장에 어. 나가셨다고 해서 어머니 어. 만나러 왔어요. 아유, 고마워요. 누가 날 만나는 줄 알았지. 어머니,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항상 나오세요? 항상 있는데, 여기 와야 돈 기용하지. 지금 통장이라, 여기 오면 돈 되니까, 돈이지. 아이고, 한 30, 40안 줘야. 이렇게 시장은 사람 만나는 재미에 돈 버는 즐거움에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해요. 예, 많이 파세요. 네. 어머니는 장에 나오면은 신이 나시나 봐요.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돈 시간 좀 재밌지. 그러면 보기 와요. 시작. 발길을 걸려라.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한해 고이 길러낸 산물을 손님 손에 두둑이 들려보내고 나면 어느새 따스한 정으로 꽉 차는 마음, 그 정겹고도 즐거운 맛에 오늘도 시장에 나옵니다. 좋다. 여러분 용동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입니다. 많이 사가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뭐라고요? 아, 빨리 가져오세요. 나라까지야. 우리 여기 장에 언제까지 나오고 싶으세요? 그 아니 이제 한 장담 못하지. 몸이 아프면 나 장날 맞으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었다. 돈 많지는 꼭 재미로 나오지. 우리 건강하게 장에 오래오래 나오게 힘차게 파이팅 한번 할까요? 맞아. 몸이 건강하도록 파이팅! 파이팅! 가장 치열했고 또 행복했던 찬란한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 세월도 비껴가는 그 천년의 종이처럼 이곳 사람들의 추억도 오래도록 이어질 겁니다. 해고나 해고나 명고나 대고나 끝이 단자. 아들 와 너인데 어서 이놈 그래. 아 참 또 하나 빠지 않고 왔네. 아이고 막 빠지 않고 왔잖아. 혼란이다. 혼란이야. 다시 해야 된다. 해고나 용숙이야 명고나 대고나 너희다. 그 딸 하나. 건강하고 잘 살아야 돼. 그래, 건강하고 잘 살아야 돼. 정진아. 내 보고 싶다. 할머니가 네 보고 싶다. 알았나? 얘들아, 서울서 멀리서 고향 소식 말아보지. 할머니 오늘 KBS 방송에 나온다. 시간이 비해 누구보다 깊고 진하게 살아온 당신. 그런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다음 주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